보험은 로또가 아닙니다. 제발 한 곳에 몰빵하지 마세요. 한 곳에 보험아.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보호망입니다. 자, 굿모닝. 오늘 월요일 아침인데요. 오늘도 활기차고 신나게 지금 출근길 가면서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내일 9월 마지막 주 2일 남았는데요. 제가 실시간으로 찍을까 하다가 실시간으로는 많은 분들이 솔직히 안 보실 것 같아서 지금 또 녹화방송 찍어요. 근데 실시간으로 다음부터는 한번 아침에 찍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이 안 봐도 예, 같이 이렇게 관심 있으시면 저한테 문자나 아니면 채팅을 주시면은 제가 거기서 실시간으로 답변해 드릴게요. 아,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요. 어저께도 제가 회사에 출근했어요, 요일날. 그래서 다른 분들은 주말에 푹 쉬고 이렇게 월요일날 활기차게 기운을 또 받아 예, 편하게 좀 쉬고 나서 이 업무를 진행을 하실 텐데 저는 주말에도 좀 이렇게 문의가 많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렇게 많이 호응해 주시고 문의 주시고 이렇게 연락 주신 몰랐어요. 근데 정말 더 잘하라는 의미로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에도 일하다 보니까 오늘이 솔직히 월요일인데 월 같지가 않네요. 그냥 뭐 항상 월화수 뭐 금금금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람 또 쉴 때는 쉬어줘야 되는데 내일 모레 또 추석이잖아요. 뭐 추석날 쉬면 되죠. 네, 그래서 일단 9월 오늘이랑 내일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연락 주고 있어요. 일단 처음에는 연금보험이죠. 네, 5% 단위 DGB 생명 지금 내일 이제 판매 중지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무해지 보험. 무해지 보험이 이제 없어진다는 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는 안 없어지고 뭐 12월까지 간다는 회사도 있고, 회사마다 조금씩 틀린데 아직 정확하게 나온 건 없어요. 근데 이왕 준비를 하신 분이라면 그래도 만에 하나 이제 금융감독에서 절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순간에 정말 무해지 보험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몇 군데는 제가 알기로 없어진 대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위에서 정확히 얘기하지 말라고 해서 좀 얘기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이어서 증권 리모델링이나 증권 분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보호망님, 어떻게 하면 보험 리모델링, 증권 분석 혹은 보험료가 과다하게 지출되는데 좀 줄일 수 있나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계약자죠. 가입자의 욕심일 수도 있어요. 솔직히 실손보험만 있어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은 없어요. 왜냐? 병원비가 커버가 되니까요. 물론 80%, 90%, 그 다음에 1, 20%는 본인 부담금이 생길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술비나 입원비, 아니면 이제 중증 환자, 중대진단 걸리면 회사에서 못 나가고, 또 아무래도 중간에 일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활비가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는 건데, 암보험, 뇌질환, 심장질환, 뭐 수술비, 뭐 다빈도질환 수술비, 뭐 이런 거 다 좋아요. 근데 어저께 같은 경우도 리모델이 한 10분 전화 왔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도 통화하신 분들이 계시고, 통화 못하신 분들은 오늘 오전에 싹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보면은 거의 다 한 명당 3-4개는 기본으로 가입됐어요. 한 가정이라고 하면 아빠, 엄마, 그 다음에 자녀 한 명 아니면 자녀 두 명. 4인 가족을 하면요, 보험료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지출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노후 대비 연금, 저축 뭐 합치면은 보험료가 정말 많이 지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보험료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보험 리모델링을 상담해가지고 보험을 정말 쫙쫙 거품을 빼드릴게요. 우선은 실손보험만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 제가 저번에 영상에 올린 대로 암, 그 다음 뇌질환, 신장질환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근데 거의 다 보면은 이제 암 쪽에는, 암은 지금 모든 국민 중에서 지금 확률적으로 33%잖아요. 많이 걸리니까. 그러면 3명 중 1명꼴은 암의 진단이 노출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암보험은 당연히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뇌질환, 신장질환 얼마 정도 해야 되나요? 그렇게 많이 문의가 오고 있어요. KB손해보험 같은 경우랑 MG는 2,000만원까지 가입이 되시고요. 타사 같은 경우는 1,000만원까지 가입이 되시는데, 일단은 암이나 암 다음에 뇌질환, 신장질환은 이제 30-40대라면 2,000만원 정도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50대 정도로는 솔직히 비갱신 2,000만원이면 보험료가 많이 비싸요. 그래서 갱신용으로 2,000만원 가져가시던가, 보험료가 부담이 되시면 1,000만원만 있으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왜냐면 뇌질환 보장 범위가 가장 넓죠. 질병 코드가 10개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내 혈관도 범위가 넓지만 내 졸증, 내 경세 이런 부분들이 확률적으로 90% 정도 진단받기 때문에 솔직히 뇌졸중만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뇌혈관 진단 2,000만 원 해도 되고 보험료가 부담이 되신다고 하시면 1,000만 원 하시고 1,000만 원 뇌졸중을 돌리셔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심장질환이죠. 허혈성 심장질환은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2,000만 원 정도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제 급성 심근경색이나 이제 심근경색 예, 권리 확률이 솔직히 극히 드물어요. 정말 극히요. 예, 굴다리 여기라 좀 이렇게 좀 어두운데 극히 드물어요. 근데 가슴이 쫄깃쫄깃하고 답답하면 협심증 진단을 받거든요. 근데 협심증이 허혈성 심장질환에 지금 이제 그쪽에서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허혈성 심장질환을 2,000만 원을 이제 60대 전까지는 MG랑 그 다음에 특판으로 KB손보가 10월 8일까지 이제 준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중복해서 하고 싶다 이러시면 현대에다 심혈케어 보험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보험사가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진단 뭐 내가 질병코드 10개인데 그 중에서 하나 해가지고 진단금 보험금 1,000만 원 아니면 2,000만 원 받았다 이러면은 그 특약은 없어져요. 없어지고 납입 면제 사유가 되면 납입 면제가 돼서 보험료를 안 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납입 면제 특약이 없다, 납입 면제에 내가 보험료 약간 비싸게 안 했다 그러시면 그 특약만 없어지고 나머지 특약은 보험료만 납입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현대해상 심혈케어 보험은 일단 원투로 나눠져서 예를 들어 그 뇌질환이죠. I60부터 69까지 예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뇌졸중이 걸렸다 그러면은 심혈케어 그 심혈케어 진단비 원에서 없어지고요. 2가 있어요. 그 2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뇌출혈이든 다른 진단 받았다 뇌질환으로 그러면은 그 특약을 또 진단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딴 데는 결론은 일회성으로 보장이 되지만 이제 현대상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분류해가지고 원투로 나눠져가지고 원이 걸리면 투가 아직 살아있는 거고 투가 걸리면 아직 원이 걸려 남아있기 때문에 보험료 또한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뇌질환으로 정말 완전하게 정복하고 싶다 그러시면 현대해상 심혈케어 서비스 심혈케어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암 같은 경우는 또 설계사분들이 좀 착각하신 게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고혈압, 당뇨 여러 가지 질병이 있어요. 유병자 보험을 가입을 하면 되겠지만 거의 다 증권 분석을 하면요. 암,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이런 부분들 유병자 보험을 가입을 해요. 그러면 솔직히 암은 고혈압이나 당뇨에 대해서 밀접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고지만으로 유병자가 아닌 표준체 건강인 보험으로 저렴하게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유병자 보험 2대 질병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은 따로 일단은 고지를 해서 표준체로 얼마나 할증이 되는지 그 보험료와 그리고 유병자 보험으로 이제 가입을 했을 때 얼마 정도 보험료가 산출이 되는지 그 부분과 둘이 비교해서 저렴한 대로 선택을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입을 하시면 됐지 왜 암도 같이 유병자 보험에 껴넣어가지고 보험료가 과다하게 지출되냐 말이에요. 네. 뭐 이제 납입기간에서 말씀드리면요. 납입기간은 정답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보험료 생각하는 선 내에서 구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상담할 때 항상 얘기해요. 고객님 보험료 납입료는 얼마 정도 되세요? 그 예를 들어서 저는 한 10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보험사님 이러면은 근데 10만원 정도 원하시는데 보장은 더 크게 가져가고 싶은 게 솔직히 사람의 욕심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신이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 뭐 저 보험료 10만원 원하는데 암진단금 5,000만원 내지다 2,000만원 수수비 다 넣어주세요. 그게 제가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원하시면 납입기간을 20년이 아니고요 25년 30년 납으로 길게 하면요 오히려 보험료가 월납 보험료가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얘기하겠죠. 보험왕님 그러면은 25년 30년으로 하면은 20년보다 총 보험료가 높나요 낮나요? 더 높아요. 예, 일단은 표준체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면요 표준체 보험으로 일단은 가입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10만원씩 20년 납 90대 만기로 한다. 그 10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20년 납입이면 240회니까 2,400만원 납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5년 30년을 했다 그럼 월납 보험료가 더 줄어들어요. 8만원 뭐 7만원 6만원으로 그러면은 월납입 보험료는 뭐 적을 수 있겠지만 총 보험료 30년과 곱하면은 보험료가 더 오히려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 보험료를 많이
냄에도 불구하고 나비팜에도 불구하고 월납 보험료를 줄이고 싶냐. 그런 분들은 장점이 뭐냐면 납입 면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길게 납입하면서 중간에 납입 면제 사유가 되면 혹은 페이백 그 상품에 가입하면 납입했던 보험료와 이제 기납입 보험료 돌려주는 거죠. 보험금은 당연히 받고요. 그렇게 하신 방법이 있고요. 아, 그거 너무 길어요. 그리고 나는 경제활동 할 때 짧게 내고 90세까지 평생 보장을 받고 싶어요. 그러시면 20년 납 아니면 15년 납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하셔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이제 표준체 건강인보험 일반 이제 건강한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에 대해서 예시를 말씀드린 거고요. 오히려 무해지 보험요 납입기가 길게 하고 적게 하고 이런 것에서 큰 차이가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놀래요. 어? 납입기가 길게 했는데 왜 보험료는 더 적은데 총 보험료는 20년이랑 거의 환급률이 비슷한가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왜냐면요. 일단 무해지 보험이 뭐예요? 10년, 20년 납입기한 끝나면 원금 플러스 이자가 더 발생이 되잖아요. 근데 30년으로 하면 솔직히 나중에 30년 후에 원금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무해지로 납입기간 짧게 하면은 그만큼 어느 정도 페널티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납입기간 길게 한다고 오히려 보험료가 총 보험료가 비싼 게 아니고요. 더 20년이나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해지 보험은 솔직히 납입기간에서 큰 차이가 없다면 내가 원금 빨리 되고 나중에 해지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하면 짧게 하시는 게 낫고요. 나는 보장이 목적이고 해지연금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리고 무해지 보험이 조만간 없어진다고 하니까 보험한테 빨리 서둘러 가입을 원하신다. 그러시면 그냥 무해지 보험으로 납입기간 길게 한 다음에 납입 면제와 그 다음에 기납입 보험료 돌려받을 수 있는 페이백 서비스, 암 뇌졸중 급성, 그 다음에 이제 후유장애 50% 예, 상해든 질병이든 그리고 이제 말기폐질환 간경화 이제 그런 부분에서 8대 진단 시에 이제 기납입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걸로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아, 오늘 지금 끼어들기 하냐 갑자기. 네. 그렇게 해서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거의 설계를 보면은 거의 다 암이든 뇌질환이든 너무 한 군데만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물론 가족력 여러 가지 질병에도 노출돼서 하면 좋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보험은 로또가 아니에요. 네. 보험은 아팠을 때 그런 큰 사고에 대비해서 경제활동이 없을 때 준비해서 어떤 여유돈으로 종잣돈으로 아니면 어떤 간병인이 필요할 때 뭐 간병인 뭐 그런 돈으로 나갈 때 중증 질병 걸렸을 때 그럴 때 생활비적으로 쓰는 건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너무 한쪽으로 몰빵되어 있어요. 보험은 정말 로또가 아닌데 그러면 한쪽으로만 한 질병만 아니고 다른 질병 걸리면 어떻게 해요? 보험금이 안 나오는데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점쟁이도 아니고 신도 아니지만 뭐 건강보험공단에서 예, 중대질병 걸리는 그런 리스트가 있잖아요. 1위가 암, 2위가 뭐 뇌혈관, 3위가 심장질환, 4위가 뭐 갑상선, 뭐 여러가지 질병이 있잖아요. 치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통계적으로 보고 나서 확률적으로 가장 많이 걸리는 쪽으로 컨설팅을 하신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설계를 만약에 해달라고 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실손보험 있는지 없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암은 한 3천 정도 그리고 뇌질환, 심장질환은 이제 천천히 넣고요. 뇌졸중이랑 급성심근경색을 피드백으로 조금씩만 넣어드리고요. 보험료가 얼마 안 하니까요. 그리고 질병수습비, 상해수습비, 중수습비는 기본으로 가져가시고 진단비는 저렴하게 딴 데로 하시고 또 수수비도 뭐 DB나 메리치나 아니면 KB 쪽으로 따로 구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수수비 뭐 101대나 77대 이런 걸 여유가 있으시면 구성을 하시고 여유가 없으시면 질병이나 중수수비 쪽만 이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납입기간이 이제 보장을 더 가져가고 싶은데 월납 보험료가 부담이 되신다면 납입기간은 25년이나 30년으로 하시고 나서 그렇게 해서 설계해서 가입하셔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보험 같은 경우는요, 정말 아팠을 때, 그리고 정말 사고가 안 나면은 무용지물이에요. 왜냐하면 보험금이 안 나오잖아요. 보험도 저축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과다하게 몰빵하지 마시고, 예전에 뭐 항상 고객분들이랑 통하며 적립보험료 과다하게 넣었다. 뭐 삼성화재 같은 경우 예전에 뭐 천하태평인가? 뭐 있는데, 여기에 보장보험료가 4-5만원밖에 안 내는데 뭐 우리 이모가 어떻게 해가지고 적립보험료 15만원 20만원 냈다 이거 나중에 중도인출이나 추가납입 아니면 나중에 노후 때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적립보험은요 솔직히 최소라는 게 좋아요. 왜냐면 20만원 가입을 하신다고 하시면 10만원은 보장보험료, 뭐 실손보험이나 건강보험, 통합보험으로 가입을 하시고 안보험이나 10만원은 연금이나 저축보험으로 하는 게 낫지, 20만원 말도 안 되게 보장성 보험으로 가져가면 이 10만원 적립보험료는 다 100% 저축이 안 돼요. 그리고 이 보험료로 나중에 나머지 특약이 갱신이 될 때 월대체 납입으로 쓰거든요. 갱신 될 때 이 적립금에서 찾아 하나씩 하나씩 메꿔요. 그래서 20년 지나면 솔직히 적립보험료가 나중에 지나면 보험료 인상이 없겠지만 적립보험료가 고갈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적립보험료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중도인출 물론 가능해요. 연 12회인가? 되는데 중간에 해지했을 때 그 적립보험료를 100% 못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될지언정 적립보험료도 해지 환급률을 보면 그걸로 적립보험료가 다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해지 환급률을 말 그대로 해지했을 때 받는 금액이고 중간에 적립보험료는 100% 다 찾아 쓸 수 없어요. 그런데 삼성화재 예전에, 근데 그분들도 입장을 이해해요. 하도 이제 주입식 교육을 메이저나 뭐 지점장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판매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축으로서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아팠을 때, 사고 났을 때, 다쳤을 때 보상을 받는 건 보장성 보험, 그리고 저축을 할 때는 연금보험이든 저축보험이든 뭐 따로 가입을 내 목적에 맞게끔 가입을 하신 게 가장 좋다. 왜냐하면 한 회사로 그 다음에 한 상품으로 저축이든 보장 두 마리 토끼를 가져가면 욕심이고요. 되게 어중쩡하고 중간에 해지해도 적립보험료를 다 못 받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확신해요. 왜냐하면 삼성화재에서 그렇게 팔았기 때문에요. 삼성뿐만 아니죠. 많은 회사가 그랬는데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팔아요. 예, 보험료 좀 높게 받으려고요. 적립보험료까지 수당이 같이 예, 실적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정직하게 하다 보면 가입자분들도 알아주고 길고 롱런한 게 좋죠. 예, 길게 정말 뭐 짧고 굵게가 아니고요. 굵고 길게 가는 게 더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알차게 어차피 고객한테 정말 컨설팅 해주고 잘해주면 그 고객 또 알아요. 이 사람이 눈탱이 치는지 안 눈탱이 안 치고 영업사원이 아니고 정말 나를 위해서 해주는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직하게 영업을 하고 설계를 하시면 나중에 소개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월요일 아침인데 차가 좀 막히는데요.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예, 몰빵하지 마라. 그리고 보험 리모델링 할 때 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렸고요.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다고요? 얼른 예, 클릭하시고요. 뭐 언제든지 전반적으로 저 보험한테 연락 주시면 자나깨나 그 24시간 월요일 화, 수, 목, 금, 금, 금 네, 그리고 저녁, 새벽 언제든지 문자 주시면 제가 전화 드릴게요. 며칠 전에는 언제든지 연락 달라고 해서 새벽에도 막 전화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만 좀 피하고요. 뭐 예, 남들 잘 때 저도 자야지 또 재충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문자만 주시면 아침에 일어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